안녕하십니까. 임덕홍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 왜 그것이 복음인가 하는 것은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심이고 그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 자신에 대한 이 무지,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사도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18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주요 구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거절해 버림으로 해서 그의 심령은 어두워져 버리고 그 어두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는 신지식을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나타난 그의 그 능력과 그의 신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보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가달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두고 헛된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조물지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오히려 헛된 것을 자기 하나님이냐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헛된 것 그것을 자기 신인 양 섬기는 것이죠. 이걸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진노는 사람의 죄악성을 따라서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향하게 버려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이 사람이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될 때 얼마나 추하고 욕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자신도 추하고 욕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서로 욕되게 하고 추하게 만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면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도덕적으로 각종 불의가 행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정욕을 따라 욕심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뒤따르는 성적인 타락, 문란한 성적 범죄가 해야 되는데 그 범죄의 극치는 동생애에 있어서 저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보험을 받고 있음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도록 버려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지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낳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죠. 많은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아버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까닭에 마음은 이제 이 부패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각종 불의들이 행해지는데 거기에 사도는 12가지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맥을 같이 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악한 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같은 주장을 해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려두심으로 해서 부패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 모든 전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빈집은 그대로 방치해두면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각종 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치 빈집과 같아서 부패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거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은 사도가 지적한 대로 상실된 마음이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실된 마음이란 부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을 외면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부패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빈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에 더 악한 것이 침투하게 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게 하시기라.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은 사탄의 집단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다면 다른 민족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은 성경에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상실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상 숭배는 물론 도덕적으로 각종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부패한 마음, 상실된 마음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히 모셔야 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절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을 바울 사도는 그의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부패해져서 온갖 불의를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사망이 지배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의한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음은 인격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패한 마음의 생각과 행동, 그러한 인격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릇된 인격과 그릇된 언행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격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메닝거는 파괴되고 또 파괴될 수 있는 인격자들의 분류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병이 있는 것, 둘째는 전능적인 그리고 고독적인 또 괴상한 분열적 유형, 변덕스러운 순환적 유형, 그리고 신경쇠약적인 유형,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유형 등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이 손상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인 것을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부패한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이 불행한 결과들을
실패를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사도는 마지막 32절에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짓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동조하고 옳다고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인격을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에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아가고 환자들이 바로 그런 괴로움을 실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병원은 많이 지어도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금식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상처난 마음, 문제가 많은 마음을 고쳐주고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들의 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치유받아야 할 마음, 문제 많은 마음을 고치기 이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내 심령에 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부패한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들어 계시고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올라오지만 해결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를 힘든 것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오셔서 행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성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태도와 마음가짐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거절해 버리지는 않는지 이 시간도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외면해버릴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 주여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굳세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